점에서 저를 좋게 봐주신 덕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킨케어 촬영은 처음이라서 떨리고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요. 오늘 좋은 촬영하고 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며 보내던 하루들 자연스레 끌려가 마치 like in you. 저희 집은 아무래도 내부에 있고 지금 현장에는 외부에서 빨래를 놀다 보니까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 저도 밖에 노는 집에 꼭 살아보고 싶네요. 또 여기 정원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Fine. 원래는 초반까지만 해도 20살 초반까지 음료수를 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물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냉장고에 물이 한 10개씩 있어요. 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일어나서 루틴. 저는 꼭 일어나서 물부터 마시는 것 같아요. 물을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들이키고 다시 침대에 가서 한 30분은 핸드폰이나 아무 생각 안 하고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따따나 뽀뽀가 오면 친구들이랑 놀아주고 약간 그런 느낌. 앙탈을 네, 약간 앙탈을 타듯이. 조용히 해, 친구들. 커튼 살짝만 움직여줘요. 친구들 조용히 해. 네. 이런 시간에 잠을 자는 거죠. 다들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애인한테 잘 자. 오늘 피곤? 잘 자요. 오늘 잘 자. 잘 자요. 잘 자요. 잘니까 자요. 오늘의 피부도 잘 자요. 네, 드디어 바이에콤 영상 광고 촬영을 끝마쳤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뭔가 좀 스킨케어다 보니까 좀 다른 느낌으로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바이에콤도 저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